저희 여기 계시는 집사님 아이디어로 해서 먼저 이제 하셨고, 그분, 이쪽 단체분들은 색깔을 이런 색으로 먼저 하셨고요. 제가 이제 이번에 주문을 해서 저희는 이걸로 해서, 저는 제 차는 뭐 별로 없으니까 스물 몇장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적겠습니다. 오늘 준비는 저희 10시에 도착해서 했거든요. 다 마쳤고요. 이게 보여드릴까요? 사서 이게 가격이 아까워서 조금 이렇게 잘라서 했더니 다 날아가요. 전체를 아직은 옆에 좀 붙였는가? 원장님, 옆에 드디어. 오늘 일어나. 하늘님, 오늘 하늘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하늘이 너무 깨끗해. 근데요, 오늘 입동이래요. 룸빌러랑 보이는 거랑은 굉장히 상관입니다. 이게 아파트 같은데 위에서 보면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장 국화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윤석화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침을 상쾌하게 시작합니다. 아, 멋진 사이카도 지나갔습니다. 앞에 저렇게
경찰차나 사이카가 있으니까 되게 있어 보여요. 그리고 원래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블랙 시위 이거 하고 사진 전화 오늘 오후에 하는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 그 뭐지? 오늘 이거 끝나자마자 제가 사진 전화를 바로 했잖아요. 내일 합니다. 내일 보경사에서 하계님이랑 등산로에서 합니다. 출발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라서 서울에 진실버스가 있었잖아요. 그런 진실버스가 계속 다녔어요. 그러면 대구 팀들은 대구에 수성모세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구 수성모 팀들은 여태까지 집회가 신천지 프레임 때문에 집회 자체가 안 됐어요. 집회 신고가. 늘 1인시처럼 진짜 산발적으로 했는데 그분들이 매일 진실버스는 계약이 돼 있어서 매일 하잖아요. 근데 그 진실버스 앞뒤로 이렇게 깃발 시위를 하신 거예요. 매일 그 팀들이 시간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 유튜버가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안 보이는 데서 늘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런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알릴 수 있었으면 더 좋고. 어쨌거나 그 진실버스가 이렇게 썬팅이 되게 잘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너지 효과인 거예요. 진실버스만 달리면 또 효과가 없는데, 그 진실버스 앞뒤로 이렇게 펄럭이는 깃발이 또 같이 다니니까 또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깃발 욕심이 더 많이 나는 거 있죠. 깃발이 저 앞에 제가 이 원래 이제 붉은색에 있는 이 이거는 이쪽 층에 계신 이쪽에서 준비한 거고, 그 블랙하고 화이트 있는 거는 제가 여기 이제 후원자님들한테 여기 해서 제가 후원자님들이 도와주신 걸로 제가 이제 기증을 한 거거든요. 그 젊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 시에서 하기가 그래요. 저는 이제 밥을 먹고요. 아니면 깃발 시위 같은 경우는 1차, 2차 뭐다 하기는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깃발 시위. 자, 저 집사님 열심히 찍고 계시죠? 아, 깃발을 한번 사면, 뒤에 차들 들어오고 계시죠? 뒤에 차들 더우네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 제가 했는데 좀더 부족해서 좀더 하고 싶다 이러면 저 혼자 막한 번에 막 40만 원씩 이만큼 하는데도 그만큼